아비약트 밥다다의 자정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비약트 밥다다의 고귀한 말씀입니다. 밥다다는 안다. 자녀들의 목표가 아주 높다라는 것을 안다. 너희들의 목표가 아주 높다. 그렇지 않느냐? 무엇이 고귀하냐? 너희들 모두가 너희가 아버지와 대등해지겠다고 말한다. 그러니 아버지가 높은 중에 가장 높은 것처럼 아버지와 대등해지겠다는 목표도 또한 참으로 고귀하고 높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너희들의 목표를 보며 아주 기쁘다. 그런데 그런데 다음에 뭔지 바바가 얘기를 해줄까? 해줘야겠느냐? 그런데 무엇이냐? 밥다다는 너희의 목표와 너희의 자격 요건이 같은 걸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갖는 목표와 너희가 갖춘 자격이 같기를 같은 걸 보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 자신에게 물어봐라. 너희의 목표와 자격 요건이 대등한가를. 즉, 너희의 실질적인 단계에 있어서 너희의 목표와 같은가를 보아라. 그것이 대등하냐, 같으냐? 왜냐하면 너희의 목표와 자격 요건이 같아지려면, 대등해지려면, 같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것이다. 지금 때에 의해서 이 대등함을 가까이 불러와라. 침묵의 화신이 되어라.
Om Shanti, welcome to Victoria. Om Shanti, Abhyakti Parivar로 환영합니다. 오늘 10월 20일 Siddhi Swarup 성취하신 어제 조화의 이미지였고 오늘은 두려움 없음의 이미지라는 주제로 모이니 디디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옴 샨티 에브리원. 옴 샨티. We are in a proper awareness. 만일 우리가 적절한 의식을 가지고 어떤 단계를 생각하더라도 그게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다. 바바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바바가 나의 동반자다. 내가 한 발걸음 내디디며 바바가 100걸음을 앞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내가 두려움이 없게 되죠. 내가 바바의 보호의 장막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도 두려움이 없게 되겠죠. 근데 그런 내 의식이 파워풀하지 않다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걸음마다 두려움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모든 면에서 낭비적인 생각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면 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바바를 불러서 바바와 동반하면서 나를 바바의 보호 아래 두게 되면 내가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을 것이고 겁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바 말씀이 언제나 그저 너희는 용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만 해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바바 말씀이 내가 여러 걸음을 너희를 도와준다. 그래서 너희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바가 너희가 용감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조화로운 거, 사랑스럽고 명랑하고 그런 포인트를 훈련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기를 바라는데요. 그리고 아주 사랑이 가득한 드리시티를 나누는 거, 말을 나누는 거,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대화를 갖는 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우정은 상당히 영적인 그런 아주 아름다운 관계죠. 세속의 우정은 그냥 얘기나 나누는 거라면 여기에서는 바바도 일요일 멀리에서 우리가 목적과 자격 요건을 대등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은 부분이죠. 그래서 바바가 가르쳐 주신 그런 거를 우리가 뭘 듣든 그걸 내 의식 속에 간직함으로써 내가 용기를 낼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승리하는 영혼이고 지난 사이클에 내가 승리했고 이제 또 내가 승리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지난 사이클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힘든 것이 있었지만 내가 우등으로 합격했다라는 거.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발걸음마다 내가 학생이라면 학교 성적에 대해서 내가 몇 등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또 직업을 구할 때는 내가 인터뷰에 합격을 할까 이런 거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발걸음마다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래서 용기를 내고 정말 그 용기를 내느냐, 아니면 내가 두려움을 갖느냐, 아니면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영적인 그 세속의 일을 다 하면서도 영적인 의식으로 내가 모든 걸 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자유롭게 지낼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멀리에서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 여러 가지 다른 의식을 가지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바의 지식을 의식 속에 담고 있을 때 많은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의식이 굉장히 파워풀하면 물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건 이루어진다, 이거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내 의식이 지금 이 철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그 잘못된 쪽으로 내 의식이 그리로 간다면 많은 그 의심이, 다양한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승리해야 될 때, 또 마야 정복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라반을 극복을 하고 이겨야 되죠. 라반의 산스카라를 극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그리고 아주 파워풀한 요가를 해서 요가의 불길을 지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바바가 태워줍니다. 요가 파워가 없이는 우리가 그 라반을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커다란 허수아비처럼 내내 우리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근데 요가 파워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금방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타가 나무 밑에 앉아서 있을 때 여러 악마들이 막 나타나죠. 여러 악마들이 그 시타 앞에 나타납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마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다칠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커다란 궁전에 들어가면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왕비가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유혹이 있었지만 전혀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타는 그저 그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결국 이제 하누만이 와서 라마의 메시지를 전하죠. 하누만이 신의 메신저로서 와서 메시지를 전하죠. 그 시타의 용맹은 상당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 날, 여러 밤을 그렇게 그런 저기 악한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 날을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라반의 왕국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도전을 받든지 아니면 유혹을 받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바바가 언제나 말씀하시죠. 마야가 우선은 아주 강력하게 적처럼 그렇게 도전을 해오고 그런 다음에 아주 친절해진다는 거죠. 마야가. 그리고 나에게 호감을 주고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죠. 세속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하게끔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집도 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또 유산도 받게 해주고 이렇게
예, 그런 언제나 마야가 그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협하는 형태고 하나는 유혹하는 형태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마야가 오죠. 그래서 그 유혹이 왔을 때 그냥 자기의 그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정말 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디 굴자가 샨티반에 계셨을 때 매일 저녁에 다디 굴자가 오셔서 응접실에 그 바바즈룸 같은데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바바한테서 드리시티를 받는데 눈 하나 눈 깜짝 한 번도 안 하시고 그 드리시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냐고 물으면 어제 내가 바바한테서 모든 파워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디가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바한테서 드리시티 받으면서 파워를 받는다고 그 드리시티 받으면서 모든 파워를 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바바가 나와 함께 있다. 바바가 나의 동반자다. 바바가 전능한 권위자고 나는 슈브 샥티다 라는 이 의식이 아주 한결같이 일관되게 계속돼야 됩니다. 그게 없어지면 우리 마음과 지각이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저보고 이제 아주 당신은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러더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겉으로는 두려워할 일이 없죠. 그러나 그 내적으로 아주 미묘한 형태로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조심하게 되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깨달았던 거는 우리가 그 의식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내가 두려움 없이 돼야 된다고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 방법은 나는 영혼이고 내가 불멸하다. 영혼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영혼이 몸 안에 있다. 근데 이 몸도 바바가 나에게 봉사를 위해서 준 거다. 바바가 이 몸을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이게 내 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거 우리가 가진 게 뭐든 우리가 보통은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더라도 어차피 그게 내 거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놔버릴 때 흥미로운 건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바바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게 아직도 바바 거가 아니라 라반에게 속하는 거면 라반이 어떤 식으로든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바가 때로는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도난을 당하든 불에 타서 없어지든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그걸 가져가든 없어지게 된 게 라반에게 속하는 것들은 없어진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그게 라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맘마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건가 나에게서 그 까르마의 어떤 청산의 측면에서 나에게서 빼앗긴 것 나에게서 나간 거죠. 그래서 다디 말씀이 우리가 기만당한다 얘기했는데요. 바바의 자녀들도 뭐 어딘가 내면 깊이 기만을 당합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거에 의해서 기만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미묘하게
모든 것이 바바에게 속한다고 생각할 때 바, 그 파워가 생깁니다. 나도 바바에게 속하고 이 몸도 바바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몸을 빌렸다라는 거니까 바바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슈리마트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도 그렇고 그 봉사를 위해서 사용할 때도 그런 자세로 사용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집에서 봉사하러 나갈 때는 언제나 바바즈룸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바한테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봉사하고 돌아오면 또 바바한테 가서 바바 모든 게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바바 감사합니다. 또 인사를 했죠. 지금은 막 서둘러 그냥 가방 챙겨갖고 가기 바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바바한테 인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바바에게 모든 걸 바치는 거의 표현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마술이 되는 걸 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모든 것, 결국은 다 그게 이제 파괴될 수도 있는 것이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험을 하는 거죠. 뭐 화재가 나든 사고가 나든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정작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정말로 완전한 관리자가 되는 거, 그런 자세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내 것이 없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내면 깊이 그런 강력한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의식에서 파워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는 바바에게 속하고 모든 것이 바바의 것이고 나는 바바의 슈리마트를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바바의 슈리마트를 따르고 바바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내 마음이 말하는, 내 마음이 또 느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슈리마트를 따라서 했을 때 많은 까르마의 잔고가 청산이 되고 많은 상황들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도 그런 결단력과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사용해서 그 지식을 의식으로 전환하고 계속 목적과 내 사격 요건 사이의 차이를 좁혀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목표, 그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품성들이 바바의 것과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냥 내가 바바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거 뿐이죠. 그래서 바바가 지식의 대항이니까 나도 지식의 대항 마스터가 되어야 되겠다. 바바가 평화의 대항이니까 나도 평화의 대항 마스터다. 그래서 바바의 모든 품성의 마스터이가 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바가 멀리에서 너희가 유산을 차지하는데 모든 바바의 품성을 너희가 유산으로 차지한다고 얘기하시죠. 나는 바바의 모든 품성을 유산으로 받는다고, 그걸 차지한다고 하죠. 그게 우리가 황금시대의 쥐반 묵티도 그걸 그때 가면 당연히 봤죠. 근데 지금 이 합류시대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모든 바바의 품성들의 마스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과 목표와 그 자격 요건, 품성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Om Shanti. So today is our sixth. Om Shanti. 오늘은 우리 여신들 중에 여섯 번째 여신을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신 사라스와티를 부르겠습니다. Very known. 여러분들 사라스와티 여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예, 오늘 사라스와티를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샥티 형태를 불러냅시다. 끌어냅시다. 마 사라스와티, 지식의 여신이며 끊임없이 지혜가 흘러넘치는 여신입니다.
Om Shanti. Thank you. Om Shanti. 우리의 살아있는 여신들 감사합니다. Thank you. 사라스와 디마의 비전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카르멀리 아비악티 여정입니다. 지식의 보석으로 자녀들을 치장해 주신 사카르멀리를 듣습니다.
바바는 가장 높은 거처에서 오셔서 매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Sakarumoli입니다. Om Shanti. 자녀들은 노래를 들었다. 누군가가 죽으면 그들은 아버지에게로 온다. 그렇지 않느냐, 자녀들아? 아버지가 아이를 얻죠. 어머니가 아이를 얻었다. 아이를 낳았다라고 가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만 사람들이 축하를 한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는 걸 안다. 저희들은 몸의 아버지들이다. 그들은 그 아버지를 몸을 떠나서 다른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설명을 했다. 너희들은 84명의 아버지를 가졌다. 어떤 아버지냐? 육신의 아버지가 84명이다.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사실은 무체인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게 참된 것이다.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 너희들은 영혼이고 너희는 지구의 영혼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그곳의 거주자들이다. 어디냐? 너희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곳이다. 그곳을 소리를 초월한 곳, 침묵의 세계 또는 영혼 세계라고 부른다. 사실 너희들은 바로 그곳의 거주자들이다. 너희들은 그걸 안다. 너희들은 그곳의 거주자들이며 또한 아버지도 거기에 산다. 너희가 여기에 올 때는 너희가 육신의 아버지, 세속 아버지 자녀가 된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무체의 아버지를 잊어버린다. 그런 다음에 행복할 때 너희가 아버지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아무도 행복할 때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모든 것이 아버지와 관계가 있다. 슬플 때는 너희가 아버지를 기억한다. 그것도 슬플 때 기억하는 것도 영혼이 기억하는 거다. 영혼이 기억하면 영혼의 지각이 저 위로 끌린다. 그가 그 아버지를 기억할 때 그렇게 끌리는 것이다. 이 아버지 브라마 바바가 기억을 할 때 지각은 여기 있다. 너희들은 바바 바바라고 말한다. 그래, 영혼이 기억할 때는 사실은 무체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다. 둘 다 아버지이다. 이 사람도 바바라 불리고 저분도 바바라 불린다. 올바른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도 아버지고 저분도 아버지다. 이 사람은 여기 있고 영혼이 기억을 하면서 저분을 부를 때는 저 위를 올려다본다. 이런 것들을 영혼들은 몰랐다. 바바가 여기 앉아서 지금 설명을 자녀들에게 한다.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은 전에 우리가 그에게 속했었다는 걸 안다. 바바가 여기 와서 우리를 그에게 속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보냈을 때는 너희가 순수했었다. 너희가 천국에 왔을 때 너희가 천국을 다스리고 그런 다음 84생을 취했다. 아버지가 설명한다. 다른 아무도 이런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만 설명한다. 너희가 이제 84생을 취했는데 드라마 계획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되었다. 너희는 계속 그분을 기억하고 이제 너희가 드라마 계획에 따라서 이제 낡은 세계는 끝났다. 돌아와야 한다. 이 옷은 너희가 입고 있는 옷이 몸이 옛날에 사토 브라단 했는데 그때는 영혼도 사토 브라단 했다. 나중에 너희들은 사토 브라단에서 사토 라조 타모로 되면서 영혼에 따라 몸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안다. 나중에 은시대에서 동시대가 됐을 때도 또 동시대처럼 몸이 또 그런 몸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황금에 따라 그 다른 장신구가 같은 수준인 것처럼 너희가 어떤 장신구를 요즘에 갖느냐? 14캐럿인가냐? 는 순금에다가 불순물을 그 합금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14금이 되는데 그 더 합금을 집어넣으면 그 9캐럿이 된다.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에게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의 금이 영혼이 아주 불순해졌다. 그래서 신문에 보면 아무도 14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녹이 그 색이 검어지기 때문이다. 너희도 금 그 검어졌다. 너희가 철시대에 들어와서 더러워졌다. 이제 그 검게 된 그 불순물이 들어간 것이 이제 순수해져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순수해지겠는가? 몸을 씻어도 되겠느냐? 몸을 씻어갖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 사람들은 오 정하자요라고 소리를 들며 부르는데 누가 그 말을 하느냐? 영혼이다. 불순한 이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눈. 그 봐라 지각이 저 위로 가지 않느냐? 지각이 세속의 아버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저 위로 바바에게로 간다. 바바라는 말은 아주 다정하다. 많은 언어가 지금 있지만 아버지라는 바바라는 말은 정말 다정하다. 오직 바라테에서만 바바바바라는 말을 한다. 다른 데서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데드, 다다 뭐 이런저런 이름을 부른다. 바라테에서는 바바가 아버지로서 불린다. 자녀들이 살아나면 살아나서도 바바바바라고 한다. 이틀에 세히 테라 슈크리야 오 무즈코 사하라 데니 발레 나에게 협조해 주시는 그분 그분에게 당신께 감사합니다 라고 내 마음은 말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과 기억과 굿나잇 인사를 보낸다. 옴 샨티. 옴 샨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숙제를 보겠습니다. 아비아트 아동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어린이 클래스가 있답니다. 어린 아이들을 위한 멀리가 있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천사 브라더 데이브를 환영합니다. 옴 샨티. 조화의 이미지인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옴 샨티 디디. 오늘은 두려움의 깊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두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오늘은 정말 진지한 작업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미묘한 두려움에 대해서요. 마야의 위협이든 마야의 유혹이든 그 모든 것이 이 라반에게 결국은 속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되는 방법 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식을 끊임없이 강력한 의식을 갖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지식을 우리가 의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로 모든 것의 관리자가 되는 거 진정한 관리자가 되는 거 몸과 이 모든 것이 바바에게 속한다라는 그런 관리자가 될 때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특별히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우리가 들은 그 지혜를 실제로 훈련하고 훈습을 해서 그 다음 날에는 정말 그 두려움 없는 퍼센티지가 높아지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의 CD는 두려움 없음의 이미지입니다. 훈련할 내용은 나는 무체의 영혼이다. 영혼인 나는 while realizing whatever it is It is nothing new.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저 위에 머문다. 나는 브라마 바바의 삶을 내 앞에 놓고서 모든 도전을 직면한다. 네, 그러면 잠시 동안 이걸 실제로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옴 샨티. 두려움 없음의 이미지 I am an incorporeal soul 나는 무체의 영혼이다 I, the soul, remain up above. 영혼인 나는 while realizing whatever it is nothing.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저 위에 머문다. I keep Brahma Baba's life in front of me. 나는 브라마 바바의 삶을 내 앞에 두고서 모든 도전을 직면한다. I am an incorporeal soul. 나는 무체의 영혼이다. I, the soul, 영혼인 나는 어떤 일이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저 위에 머문다. 초월해서 머문다.
I keep Brahma Baba's life. 나는 브라마 바바의 삶을 내 앞에 두고서 모든 도전을 직면한다. Om Shanti. Om Shanti. Tumko.